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할렐루야 창단 음악회 사회를 맡게 된 신일교회 김선수 권사입니다. 먼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정현 장로님 나오셔서 개회 기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인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찬양대 창단을 기념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음악회를 갖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대원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와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할렐루야 찬양대 단장이신 구경수 권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를 창단하시고 창단 1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기도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도해 주신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2016년 1월에 창단되어 매주 2부 예배에 40명의 대원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음악적으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유급 솔리스트도 없으며 오히려 절반 이상이 찬양대에 처음 서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 주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이 음악회를 통하여 더욱 실력을 향상시키고 주께서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더 많이 헌신하리라 믿습니다.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일주년 기념 음악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합창 할렐루야 찬양대 나의 주님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 서은영입니다. 먼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어깨춤이 등실등실 좀 쳐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또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어깨를 좀 흔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비올리스트 김찬미 자매와 반주 우리 채미류 자매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으로 저희에게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연주할 때 힘내서 떨지 않고 하시도록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올라의 선율이 이렇게 고운지 새삼 더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이미 소천하 분들도 있지만 기도해 주셨던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신일교회에 또 있는 유일한 중창단이죠. 에베네셀 찬양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그 증거들이 보여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또 우리 장은자 집사님께서 우리 성가대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또 간증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근 떨리는 자리입니다. 안 서보셔서 모르실 텐데요. 정말 힘차게 또 우리 집사님 간증 잘할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찬양대 장은자 집사입니다. 간증하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찬양대장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기에 순정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떡하나 고민하다 그것이 고정관념적인 내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변화된 나의 삶 자체가 모두 간증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365일 술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며 긴 세월 동안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만 지키는 그야말로 종교인에 불과하였습니다.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으로 인해 저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군중 속의 외로움처럼 저는 교회에서 누구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언제나 예배단 규팅에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 신앙의 깊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그야말로 내면의 변화는커녕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앉은뱅이 신자로 그냥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색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던 중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가게를 남편이 정리한 후부터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저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훈련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서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개설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씩 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육반, 제자훈련 준비반, 제자훈련반, 성경방 등 일찍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니 모든 것이 순종과 감사로 받아졌습니다. 지난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창단될 때 대장 권사님으로부터 찬양대 권유를 받는 순간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하지만 너무 떨려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찬양을 연습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순간순간이 모두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단위에 올라가 자리를 못 찾아 당황했던 순간, 악보를 받고 가서 떨었던 순간, 모든 실수와 부족함도 이 시간 돌아보건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찬양 드리고 난 후엔 어김없이 저희 목장인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떠는 모습, 긴장한 모습 보였냐고요. 마치 칭찬해 고픈 어른아이처럼 확인을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겠지 하고 행복에 빠져 지내곤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렇게 뜻있는 창단 기념회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꼼짝 않고 변화가 없던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설레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하게 보셨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1,000명이 넘는 우리 신일의 교인들 중에도 물론 저같이 오래된 신자도 많을 것입니다. 때론 소외되는 마음도 자괴감도 또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개설된 교육을 꼭 받아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난 못해.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로 변하는 순간을 맛보실 겁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많은 집사님들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과정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외로운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했습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신일교회 제11기 제자훈련생이었다고. 훈련으로 끝나지 않는 말씀 보고 퀴티하고 내 속성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제 늦게 주신 고3 아들이 저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둘이 함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저와 아들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던 이 사람을 이젠 성도들 앞에 간증자로 세우시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간증을 마지막으로 1부 순서가 마쳤고요. 이제 2부 순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찬양이 준비될 것입니다. 다윗왕은 시편 119편 6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위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루에 7번씩 했다는 거는 정말 삶에서 매일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찬양을 좀 잘 많이 못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찬양을 하는 찬양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을 찬양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사랑이란 나누는 것 이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이런 연주의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호응도 잘해주시고 예, 박수도 잘 쳐주시고 아, 무대 매너도 좋지만은 우리 관객의 그 매너도 굉장히 수준급이신 것 같아요. 예, 아유, 호응하시는 분들은 아유, 정말 무대 매너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아 이러다가 3부랑 2부가 바뀌겠구나. 예, 이런 긴장감과 함께 아, 초심을 잃지 말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천상의 소리가 하늘에서 막 내려온 줄 알아가지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예,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2부 순서를 마치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또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도 자 오늘 그 연주회의 주제가 뭐죠? 예, 감사와 영광 예, 다 까먹으셨죠? 예, 저기 화면에 나오죠? 뭐라고요? 예, 그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찬양제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 오늘 이 자리 찬양제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번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되 정말로 내가 목소리 높여서 또 비파와 수금으로 정말 내 재능으로 목소리 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찬양을 함께 즐겁게 부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과 찬양하세 예, 이렇게 해서 기뻐하며 함께까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건강박수 아니에요. 예, 박수 주면 심사게 치시면서 존귀요 존귀하신 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목소리 높여서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 다시 한번 힘차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존귀여 존귀하신 주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존귀여 존귀하신 주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하세 찬양하세로 계속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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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세 즐겁게 자 하나님을 위해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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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는 제가 더 행복해지네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 여러분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왕께 부르고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의상도 많이 준비해서요 예, 지금 갈아입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피날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드레스를 입고나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예, 기뻐하며 왕께 한 번 더 찬양 기쁘게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아 두 손 들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 신입교회는 카르텟 중창단이 나오셔서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중창단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악을 골짜기에 우리 콰르테 중창단과 함께 가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우리 독창으로 또 우리 테너 이성근님께서 You'll Raise Me Up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을 찬양으로 한 이 곡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생방의 어떤 묘미가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 안 하지만 우리는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You Raise Me Up을 집에서 완창하는 분의 곡을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다 중간에 끊겼지만 제가 착각을 했구나. 그분이 제일 잘 부르는 줄 제가 그동안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이성구 독창을 들으면서 이성구님의 독창을 들으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부 마지막 곡인데요. 우리 합창,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합창인데 모차르트의 아베 아베 인간으로와 왕의 왕께 영광을이라는 두 곡을 저희가 이제 듣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에레미야에 보니까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생명을 또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또 정말 저는 자를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짜지도 않았는데 또 앵콜곡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 관중들은 센스 있게 또 앵콜 애쳐주시고 더 이상 앵콜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한 곡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또 신청하시면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 정말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2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전에 찬양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직접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아내들을 또 아내를 남편으로 두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총평과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무슨 총평을 제가 합니까? 네. 아 근데 네 감사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2부 찬양대가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듣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 같아요. 주제도 감사와 영광이고 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성의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울러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고 우리 이제 서은영 지휘자님이 멀리 일산에서 이렇게 분당이시구나. 의뢰에서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지휘자님 실력이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분 거기 뭐 예,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참 부러운 거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잘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휘자님 보면서 나도 설교하면서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시리어스해가지고 이게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구경수 권사님의 열심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열심이죠. 사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잘 따라줘. 우리 최성 지휘자님이 참 3부 지휘자인데 후배거든요. 우리 서은영 지휘자가 후배고 이렇게 초빙을 해오셨고 또 훌륭한 이렇게 솔리스트를 이렇게 초빙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유레이즈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이성구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물론 이제 구원이지만 구원 말고는 하나는 성경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찬송가를 많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이렇게 조화되는 균형 있는 그런 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늘 개혁교회는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감성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음악회는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에게 그리고 수고한 주의 종들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